해가지고 그대로 놔두시고요. 저기 하십시오. 이상이 상해버렸구나. 예, 머리가 상했어요. 예. 머리가 깨져 맞아갖고 깨져. 기가 막힐 일이다. 아들은 형체도 없이 뼈만 남았는데 비닐은 18년 동안 썩지도 않았다. 그땐 그랬었지. 장례 치를 틈도 없이 주저앉아 울 시간도 없이 아들의 시신을 그저 비닐에 쌌다. 그리곤 아들은 청소차에 실려서 여기에 묻혔다. 내가 때는 한 사람이 뭐가 있던 사람이 되게 오고 맞아. 되게 오고 맞아. 성역화한 신묘지로 이장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모인 망월동 묘역에는 그날의 아픔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에 대가리가 이렇게 발사를 손을 못대 방을 하고 그러지. 생각해보면 그동안 용케도 잘 버텨왔다. 그러나 총구멍이 나 있는 아들의 두개골을 만지는 어미는 다시 가슴이 미어진다. 1996년 3월, 세계는 대한민국 서울의 한 법정에서 열린 세기의 재판에 주목했다. 피고인 전두환, 피고인 노태우. 이 재판에는 80년대 한국을 통치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혐의는 반란 수괴와 내란 목적 살인, 상관 살해 미수였다. 그 밖에도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국회가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확정을 했고 또 전두환 노태우 씨가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그리고 노태우 피고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의 현대사가 다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이 다시 기록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80년을 전후한 국내 상황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 천여 명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시내로 진출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남포동 일대를 휩쓸며 밤늦도록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쳤다. 다음 날 부산대의 휴교령이 떨어지자 이번엔 동아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박정희 정권은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최세창 준장이 이끄는 삼공수 여단을 긴급 투입했다. 무장한 공수부대는 시위대뿐만 아니라 이를 구경하는 시민들에게까지도 무차별로 폭력을 휘둘렀다. 박정희 정권은 마산에도 1,500여 명의 무장군인을 투입했다.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10월 20일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이 발동됨으로써 나흘간의 부마 민주항쟁은 일단 막을 내렸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한 무장 군인들의 난동을 목격한 시민들은 치를 떨었다. 학생 아닌 시민들, 심지어는 술집에 종사하는 여성들까지 끌려오기 시작했어요. 거기 심한 사람들은 거의 머리가 깨져서 막 피가 철철 흐르고 거의 이제 밤이 깊어갈수록 성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다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튿날째는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되고 이튿날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11월 6일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의 전모를 발표하는 보안사령관 전두환, 육군소장 전두환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리라고 예상한 국민은 거의 없었다.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 박정희의 총애를 받으며 군부의 실세로 떠올랐던 일부 정치 장교들이 군사반란을 일으킨다. 이들은 대규모의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장악하고 계엄사령관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다. 12.12 군사반란은 대다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비밀리에 완료됐다.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곧바로 충정훈련이라 불리우는 강력한 폭동진압훈련을 시작했다. 1980년 봄, 안개 정국 속에서 민주화를 바라는 온 국민의 목소리로 80년의 봄은 떠들썩했다. 박정권 아래서 저임금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이 최저 생계비 보장을 요구했고 대학가에서는 총학생회가 부활되는 등 학원 민주화 운동이 점차 활발해져갔다. 5월 중순쯤에는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 대구, 광주, 목포, 춘천, 청주, 천안 등 대학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도시가 학생 운동의 열기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비상계엄 해제와 전두환 퇴진,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외쳤다. 5월 13일, 14일에 학생운동은 절정에 이른다.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의 장애물이 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역시 학생들이었다. 5월 14일, 전국 55개 대학의 학생 대표들은 서울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 15일을 기하여 일체의 시위를 중단하고 학내로 복귀하며 정치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신군부는 충분히 훈련시켜온 충정부대를 은밀하게 이동시키고 있었다. 88년 국방부가 국회 광주특위에 제출한 80년 5월의 군부대 이동 상황을 보면 당시 정권 찬탈을 위한 신군부의 준비태세가 얼마나 은밀하고도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를 보위하고 3,700만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안정 속에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요망에 부응하여 일대 단안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바로 이것이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이어지는 제2의 쿠데타인 셈이다. 신군부의 집권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5.17 구태타는 민주화를 바라는 온 국민에게 하나의 천둥벼락과 같은 사건이었다. 5.17 비상겸 학대 조치,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진보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놓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불행한 사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5.17 비상겸 학대 조치가 없었더라면 바꿔 말해서 민주화의 열망에 가득 찬 그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했더라고 한다면 그 수많은 죽음도 피 흘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도 훨씬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빛골 광주. 호남 제1의 도시이며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인 광주는 그때 인구 73만이 모여 사는 평화로운 도시였다. 남동쪽으로 해발 1187m의 무등산이 우뚝 솟았고 이 무등산에서 발원하여 남동에서 북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광주천은 남도의 젖줄 영산강의 상류를 이룹니다. 호남은 한반도의 으뜸가는 곡창지대인데다가 서해안과 남해안을 끼고 있어 농산물과 해산물이 모두 풍족한 살기 좋은 땅이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조선조부터 일제 식민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주들은 가혹한 착취를 일삼았고 호남의 농민들은 이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다. 동학농민전쟁과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대한 호남인들의 강한 자부심은 이 같은 역사적 경험의 소산이었다. 1980년 5월 광주. 전국의 연휴 주요 도시와 마찬가지로 광주에서도 사흘 동안 평화적인 가두 시위가 진행됐다. 태극기를 펴든 학생들의 행렬에 대학 교수들이 함께 행진했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광주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10만 시민 학생이 운집한 5.16 횃불 집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은 이날 생전에 했던 마지막 연설에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자고 역설했다. 신우식 준장이 지휘하는 70수여단 33-35대대의 이른바 화려한 휴가는 이렇게 시작됐다. 그야말로 백주대낮에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거리를 가득 메운 것은 오직 공포였다. 그 송정리 비행장에서 공수부대 버스로 6대를 제가 인수를 헌병 벽차로 인수해가지고 여기 조선대학교 연맹회까지 제가 호송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와보니까 이미 학생들로 보이는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연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때도 계속 공수부대 트럭으로 학생들을 보는 사람이 연행이 되어 오는데 우리 그 헌병들이 사용하는 경봉은요 한 50cm 되는데 걔들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충정번이라는 것은 길이가 90cm에 무게가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걸로 트럭에서 내리는 학생들을 보는 사람들을 트럭에서 내리는 순간 때려치는데 머리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때려치는데 막 피가 솟구치고 그런 난리가 없을 때 제가 참 현역 그 군인으로 심정으로서 공수부대는 어떤 부대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진의 후방 깊숙이 투입되어 전시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이다. 그렇다면 신군부에게 광주는 적진의 후방 깊숙한 곳이었을까? 칠공수는 마치 전시 임무를 수행하듯 비무장 시민을 닥치는 대로 공격했다. 그래서 제가 85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장세동 안기부장을 찾아가서 단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 진압의 과잉이 이게 원인이었다. 광주 시민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응분의 보상을 해줘서 이거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 2군 사령부의 계엄 상황일지에 의하면 18일 하루만 해도 68명이 두부 외상, 타박상, 대검에 의한 자상 등을 입었고 그 중에 12명이 중태라고 했다. 24살 농아 김경철은 18일 전신 타박상으로 숨진 최초의 사망자로 기록된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자. 5월 18일 칠공수 여단의 투입에 이어서 신군부는 같은 날 채웅 준장이 이끄는 11공수 1200여 명을 광주에 추가로 투입했다. 이때 광주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배치한 계엄군의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신군부는 왜 유달리 광주에만 공수 특전단을 집중 투입했을까? 무서운 일이다. 19일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모이기 시작했다. 전라도 새끼들 삼진반도 두개 뿐다고 있다고. 전라도도 삼진반도 두개 뿐다고 있고 두개 뿐다고. 어디 그런 차? 비상계엄 해제하라. 공수부대 물러가라. 전두환 퇴진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수많은 시민들이 상점문을 닫고 출근을 포기하고 시내로 몰려나왔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공수부대와 투석전을 벌리며 격렬하게 부딪혔다. 아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여.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절반 이상이 삭제된 채로 당시 전남 매일신문에 실린 시인 김준태의 시 속에 그날의 광주가 생생히 그려졌다. 정말 80년 5월의 금남로는 피투성이 죽음의 현장이었어요. 그렇지만 광주 시민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다니고 있었어요. 거대한 바다였어요. 광주는 그 바다 속에서 저는 엉엉 울면서 사실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피투성의 현장 속에서도 저는 광주 시민들이 살아있는 또 살아나는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본 것이에요. 놀랄만한 광경이었다. 이벽에 대해 차량이 일제히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공수부대의 저지선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20만 인파가 순식간에 운집하고 있었다. 이날 저녁은 처음으로 공수부대가 군중의 힘에 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대열을 이탈한 무장군인이 시위대에게 포위당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신군부는 5월 20일
최세창 준장이 이끄는 삼공수 여단을 광주에 증파했다. 삼공수의 무차별 살상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 농심라면 제공 TBS의 6시 뉴스입니다. 정작 광주 비극을 부채질한 것은 언론이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에야 국내 주요 일간지는 광주의 비극을 조그맣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시민의 피해보다 진압군 측의 희생이 더 많았다고 거짓말하는 언론은 불길 같은 시민의 분노를 더욱 걷잡을 수 없게 하고 말았다. 밤 10시 광주 문화 방송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밤 10시 45분. 5월 21일 박준병 소장이 지휘하는 24단이 또 증파됐다. 이로써 인구 73만의 도시 광주에는 모두 2만여 명에 육박하는 최장의 무장 병력이 집결된 것이다. 신군부는 광주 시민의 희망과는 정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었다. 전남 도청 앞 오후 1시경 11공수의 집단 발포가 시작됐다. 군의 사격은 메가폰으로 사격 중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약 10분 동안 계속됐다. 이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가? 그리고 몇 사람이 죽었는가? 진실은 오늘까지도 밝혀지지 않는다. 어느 시기가 지나서 총상 환자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심한 총상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저희들이 그때에 이제 그 배에 총을 맞은 환자들이랄지 또는 뭐 대퇴부 간통상 환자들이랄지 또는 뭐 여러 군데 총을 맞은 환자들이랄지 그때 많이 들어왔었죠. 또는 오자마자 죽은 환자도 있었고 또는 심하게는 뭐 총에 두부에 총이 맞아가지고 뭐 눈이 밖으로 빠져 나와 있는 환자들까지도 있었으니까. Whole bodies, parts of bodies, damaged bodies. The smell was very hot at the time. And the smell of death, something that I was not as surprised, I had smelled it before, but will never leave me. 마침내 시위대는 무장을 시작했다. 수많은 청년들은 즉각 나주, 화순 등 외곽으로 빠져나가 도민의 총궐기를 호소했다. 이때 경찰 병력은 대부분 광주로 차출돼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무기고는 손쉽게 시위대 손에 들어갔다. 이들은 스스로를 시민군이라 불렀다. 탈취한 카빈과 M1으로 무장한 시민군은 각지에서 진압군과 교전을 벌였다. 수세에 몰린 신군부가 광주를 장악하고 있던 계엄군을 시 외곽으로 철수시키자 광주 시민들은 기뻐했다. 전우야, 잡보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무장 시위대는 광주시 외곽의 경비를 맞는 한편 환자 수송, 주요 관공서 치안 유지 등 스스로의 임무를 나누어 맡았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상가문이 다시 열리고 시장은 북적였다. 광주로 유입되는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물자 부족 현상은 점차 심각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했다. 식품점과 슈퍼마켓, 약국 등에서는 음료수, 빵, 드링크를 무상으로 내놨고 주부들은 동네별로 쌀을 모아 김밥을 만들었다. 치안 부재의 상황 속에서도 당시 광주 시내 45군데 금융기관 중 강도의 습격을 받았다고 기록된 것은 한 군데도 없었다. 모든 주요 병원은 중상 환자로 넘쳤다. 의료인들이 총동원됐지만은 이미 감당해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일손과 의약품은 턱없이 부족했고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들에게 피가 부족했다. 이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퍼지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병원을 찾아와 피를 내놓았다. 80년 5월은 비극의 한가운데서 광주 사람들이 서로 나눈 시민 공동체의 뿌듯한 체험이었다. 이때 중앙 일간지들은 거의 모두가 광주를 무법천지와 살인, 방화, 약탈, 폭도가 날뛰는 도시로 지면을 가득 채웠다. 뿐만 아니라 계엄 당국은 언론을 이용하여 광주의 항쟁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일어난 것처럼 발표케 함으로써 광주를 철저히 고립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 보도 내용은 훗날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졌다. 전남 도청 앞 상무관 주변에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상무관 안에는 졸지에 부모 형제와 자식을 잃어버린 희생자 가족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 중에서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처참하게 죽은 신혼미상의 시신들은 보는 이의 가슴을 슬픔으로 적셨다. 예, 내가 어디를 가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죽여야 죽여버릴 거다 이 개새끼다. 도대체 이후로도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이 바쳐져야 하는 것일까? 새로운 작전을 시작한 계엄군은 시외곽을 철저히 봉쇄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새마을 열차 등 12개의 각급 열차가 1일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에서 부산 사이의 경전선 열차도 목포 순천 사이 모든 열차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포와 광주로 떠나던 고속버스도 어제 오전 9시부터 다니지 않고 정오까지만 운행해서 전라남도로 들어가는 모든 육로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For foreign reporters, one of the challenges was how to get our story out from Gwangju to our newspapers because all of the telephone lines to Gwangju had been cut. And so we would travel outside, go outside the city to a small town north of Gwangju where at the telephone office, or rather at the post office, there was a telephone for calls to outside the city, and there we could place our overseas calls and telephone our calls to our editors. And so 외로운 도시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이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공포감과 극도의 고립감 속에서도 자치 기간 동안 집회를 통해서 결속을 다져나갔다. 23일부터 매일 열린 도청 앞 걸기대에서는 수만의 인파가 운집했다.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분수대 위에 올라 자유연설을 하거나 고소문을 낭독하면서 신군부의 만행을 규탄했다. 이 운동은 희생을 억제하며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치안 유지와 질서 회복을 위하여 대학별, 고고별 애절하게 낭독된 이날의 성명서 원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때 광주 시민들이 사태의 수습과 질서 회복을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광주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참여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조국의 민주화는 달성될 수도 없습니다. 외곽을 포위한 계엄군의 광주 진입이 임박한 가운데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부 수습위원들을 중심으로 총기 회수가 시작됐다. 그러나 결사 항전을 주장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무기 회수를 강하게 거부했다. 강원의 대립으로 항쟁 지도부의 내부 진통은 심각했다. 첫째는 무기를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뭐 원칙으로 봤습니다. 왜? 그건 통제하에 놔야 되기 때문에 이건 통제하에 놔야 되니까.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시외각으로 경비를 보내더라도 그걸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또는 이짝 지팡부의 의사에 따라서 그것이 말하면은 우리를 말하면 경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어떤 그 성질의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밖에서 계엄군은 점점 광주를 쥐어 들어오고 안에서는 수습위원회의 갈등과 진통이 계속됐다. 계엄 당국과의 협상이 번번이 결렬되면서 수습위원회 구성도 수차에 걸쳐 개편됐다. 마침내 항쟁 지도부가 교체됐다. 교체된 지도부의 마지막 요구 조건은 군이 과잉 진압을 사과하라는 것과 희생자 보상, 사후 보복 금지, 계엄 해제와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 등 7개 사항이었다. 그러나 군 측은 무기를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협상도 거부했다. 마침내 도청 항쟁 지도부는 최후 무기 반납 시한을 넘기고야 만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애기가 한 두 명 있었고 그래서 아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할 때 참 그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습해 오더군요. 그러나 좀 더 이렇게 그 시간이 흐를수록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광주 시민들이 그동안 한 12여일간 이렇게 그 계엄군은 차별 살상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그 지식인들이 그 최후 1인까지 싸워보자고 노력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 기록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참 이 도청을 비우게 되면은 그 역사 기록이 26일 오후 신군부는 광주를 공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이 무력 진압을 앞두고 신군부는 병력 사용에 관해 미국 측과 은밀하게 조율해 왔었다. 미 항공모함과 조기 경보기가 한국의 안전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이 신군부의 2만여 최정예 부대는 광주로 진격했다. 26일 자정 시내 전화가 모두 끊겼다.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알립니다. 지금 군이 광주 시내 복도들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신분과 임무 유화를 막느라고 위험하니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시민은 놀라지 마십시오.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십시오. 시민은 문을 열지 마십시오. 시민은 복도를 숨겨주지 마십시오.
시민은 군 작전에 협조해 주십시오. It was a starry night, a clear night with stars. As 4 o'clock arrived, and I could hear church bells. And as the church bells were still ringing, I could hear gunfire begin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I have a strong memory of the mingling of those sounds of church bells and gunfire. 폭도에게 알립니다. 폭도에게 알립니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시내 모든 주요시설은 군이 완전히 장악했다.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시내 항공소와 주요시설은 군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도망 중인 소수 잔당이 민가 잠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외출을 삼가하십시오. 잔당들에게 알린다. 잔당들에게 알린다. 많은 폭도들이 투항하여 생명을 보장받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주저 말고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여 살 길을 찾으라. 즉시 자수하여 살 길을 찾으라. Listen, all foreigners in Gwangju. Listen, all foreigners in Gwangju. Army performed military operations to clear the rioters in the city. Please keep inside the building and don't come out. 전남북 계엄본부에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6시 현재 작전 결과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07명, 사망 2명입니다. 이상은 전남북 계엄본부에서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신군부는 이날 새벽 전차 18대, APC 장갑차 9대, 500MD 무장헬기 4대, 일명 코브라 무장헬기 2대, 그리고 자동화기와 수류탄 등 각종 전투용 살상무기를 총동원했다. 이렇게 해서 신군부는 12.12 반란에 이은 쿠데타의 제2단계를 성공리에 마감했다. 광주가 무력 진압되던 날, 경상남도 거창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색 강연회가 열렸다. 뭐 성공연합회 주최로 방공 강연이 있다고 그래 학생들을 데리고 갔죠. 그랬더니만은 어떤 목사 두 사람이 나와서 차례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의 그 핵심 내용은 광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 9.28 수복에 버금하는 그런 광주를 수복한 날이다. 그래서 그 광주 수복을 기념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치고 나서 거창 군내에 있는 모든 학생이 모인 자리에서 광주 수복 탈환 만세를 삼창을 했죠.
사망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가 영암인 학생 18살 김평용, 광주 점원 22살 김남용, 해남 회사원 26살 박재영, 광주 농아 24살 김경철, 나주 국민학교 교감. 우리는 아직도 5월 27일 새벽에 숨진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이름들은 신군부가 남긴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사람들의 것뿐이다. 광주 여고생 18살 박금희양, 광주 학생 14살 박창권. 군은 이날 새벽 광주시 일원에서 사살된 폭도는 모두 두 명뿐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다시 17명으로 수정 발표했다. 그런데 We were comparing notes. I myself counted 20 or 30. But all the correspondents in there were comparing notes. Afterwards saying, you know, I saw six bodies here and we would write it down and I saw five bodies here and we would write it down. And when you add them up, there were many, many. 50, 60, 70. Who knows? The army was taking bodies away before anybody saw them. There was no way to determine how many people died. 신군부는 집권을 위한 제3단계 작업을 척척 진행해 나갔다. 평화적인 정권 이양의 선례를 남기며 또한 국민 모두가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17년 만에 다시 기록되는 역사.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제 다시는 수많은 죄 없는 민중이, 억울한 민중이 피 흘리는 그러한 민족사회의 비극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집단은 반드시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희생을 딛고서도 역사는 민주의 역사는 진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남겨준 역사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18 민중항쟁은 그 당시에는 군사 독재 정권을 막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87년에 6월 민주화 운동에서 결국 군사 독재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막는 운동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98년 5월 광주. 오늘 광주 금남로에는 물론 그날의 항쟁과 참사를 말해주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날은 점점 사라져갈 뿐이다. 다만 그때 5월 27일 광주의 새벽을 지키던 사람들이 줄줄이 목숨을 던졌던 곳, 전남 도청 앞에 세워진 작은 기념비가 가신님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게 한다. 망월동에 윤성원 여사 다 묻혀있다고. 아따, 내가 아는데 그래. 사람은 안 죽고 묘가 아니라 그냥 공원 다, 공원. 왜 그걸 안 믿으려고 해요? 상원이 형 앞에서 앞에서 총 맞고 총 거두었잖아요. 그래도 성경님에 봤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 하지 마라.
참단다 참단다 하라 이렇게 나와요. 주 하나님 말씀이에요. 광주시 북구 망월동 5.18 묘역. 80년대 초반만 해도 정부는 이곳을 참배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죽지 못해 살아남은 유가족들은 혹은 폭도의 부모로 혹은 폭도의 아내로 살아야 했다. 피눈물의 세월이 흘렀다.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5월 광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숱한 목숨들이 꽃잎처럼 쓰러져 이들의 곁에 또 묻혔다. 해마다 5월이 오면 망월동의 진달래는 어김없이 다시 피어났다.